뭐였지? 몬스터? 조경준 씨랑 결혼한다면서요? 그걸 어떻게 해? 안 돼요. 나 경준 씨 좋아해요. 나야. 아유. 난리 났구만. 같이 들어왔네? 왔어? 원별아. 미안해. 나 갑자기 배가. 어쩜 경준 오빠랑 똑 닮았네. 똑같다. 뭐가? 한별이 아빠랑 원별이 아빠. 왔네. 한별이 친구 집엔 잘 다녀왔어? 응. 아, 그래. 어떤 친구냐고 안 물어봐? 어? 한별이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. 내가? 아닌데. 내가 그랬나? 응. 미안.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. 그래서 오늘 어떤 친구네 집에 갔는데? 원별이라고, 도희 씨 아들. 유나랑 샛별이도 같이 갔어. 도희 씨가 옛날에 오빠 좋아했었는데 알아? 그랬대? 몰랐어? 몰랐어.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. 소리 너한테 그래? 자기가 나 좋아했다고? 아, 이상한 여자네. 그걸 왜 너한테? 걱정 마.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더라고. 남편이 의사래. 정말 이상하긴 하네. 나한테는 오빠 좋아했다면서 왜 정작 본인한테는 고백을 안 했을까? 그야, 내가 소리 너 좋아하니까 감히 얘기를 못한 거겠지. 그렇구나. 내가 회장 될 때까지만 기다려. 그때 내가 너 정말 남부럽지 않게 해줄게. 진짜지? 그럼. 지금은 실권이 없으니까 마음이 굴 듯 같지만 내가 뭘 어쩔 수가 없잖아. 아무튼 내가 망하면 너랑 원별이도 함께 망하는 거다. 제발 그것만 명심해. 알았다고. 오솔이 사랑해? 오솔이 정말 사랑하냐고. 아니. 진심 아니야? 그래. 진심 아니야. 근데 왜 그렇게 오솔이라면 꼼짝을 못해? 그야 돈 때문이지. 정말 돈 때문이야?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소리랑 결혼했겠어? 다른 남자 아이 가진 여자하고 내가 왜 등신같이 내 새끼 버려두고 남의 새끼 키우겠냐고. 난 반드시 동방의 주인이 될 거야. 그래서 소리가 필요해. 그러니까 넌 나만 믿으라고. 알았어.
네 아이 아빠가 되고 싶어. 내 아이처럼 키울게. 아니, 내 아이라고 생각할게. 결국 다 거짓이었어. 우리 이혼해. 무슨 소리야? 이혼하자고, 우리. 미쳤어? 우리가 왜 이혼을 해? 너 설마 하루 때문에? 왜 그러는 거야? 아니,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? 이제 네 아들하고 살라고. 나랑 이혼하고 네 아들 원별이하고 살라고, 이 나쁜 놈아. 소리야.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어? 미안해. 내가 정말 잘못했어. 결국 돈이었구나.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였어. 아니야,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. 나 네가 가난한 집 딸이었어도 소리 너랑 결혼했을 거야. 정말이야, 나도 사랑해. 제발, 제발 그 거짓말 좀 그만해. 거짓말 아니야. 동방의 주인이 되고 싶다며?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라며? 그래, 다 들었어. 네가 초콜릿 갖다 바치며 산 얘기 내가 다 들었어.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안해하면서 살았는지 오빠 모를 거야. 소리야, 이제 오빠 마음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미안해하지 않을게. 소리야, 원별이 오빠이라며. 가, 이제라도 가서 아빠 노릇해. 그럼 한별이는? 뭐? 한별이도 내 아이야. 걱정 마, 한별이 내가 잘 키울 거야. 소리야,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. 제발, 제발 나 좀 용서해줘. 잘못했어.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. 내가 어떻게 할까? 이 집에서 나가. 소리야, 나 이제 오빠랑 같이 살 수 없어. 그러니까 제발 이 집에서 나가. 어서 헤어질게. 신노이랑 당장 헤어질게. 아빠한테 말해? 오빠한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고? 회장님께 말할까? 아빠 아시면 오빠 이 집에서 당장 내쫓을 거야. 그러니까 그 전에 오빠 발로 나가라고. 누가 들어오래? 나가. 너랑 할 얘기가 있어? 나는 할 얘기 없어. 이혼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할 거야. 나가라고. 나 일해야 돼. 그놈의 일, 일, 일! 넌 나랑 있을 때 항상 일만 하지.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? 그래서 신도이랑 애 낳고 살림 차렸니? 그래, 네가 안 놀아줘서 신도이랑 놀았다.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신도이랑 살라고. 아니, 나 이혼 안 해. 뭐? 못해. 제정신이야? 배우자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야. 오빠가 합의 안 해도 원별이란 증거가 있어. 강제 이혼할 수 있다고. 그래, 그럼 어디 그렇게 해봐. 뭐? 원별이가 내 아들이란 사실 증명하라고. 내가 못할 것 같아? 그럼
나도 증명할게. 한별이가 누구 아들인지. 그럼 한별이랑 샛별이도 진짜 남매가 되는 건가? 누구처럼? 뭐라고? 원별이 존재 밝혀서 기어이 나랑 이혼하겠다며. 그렇게 하시라고. 그럼 나도 한별이 존재를 밝힐 테니까.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? 난 네 아들, 내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넌 내 아들이 있다는 거 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얘기부터 해? 조경준,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나도 이렇게까지 나오고 싶지 않았어. 그러니까 왜 이혼 얘기부터 하냐고, 왜? 그러면 나더러 너랑 계속 살라고? 그래. 한별이 지켜야지. 소리, 너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잖아. 나랑 결혼 생활 유지하면 한별이 지켜줄 수 있지만 나랑 이혼하면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네. 나가. 제발 꺼져, 이 기생충 같은 놈아. 그래, 나 그런 놈이야.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해봐. 한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. 신도이 정리할게. 그러면 되잖아. 그리고 나랑 다시 시작하는 거야. 엄마, 왜 그러세요? 어? 어디 아프세요? 아니, 왜 엄마 아파 보여? 네. 안 아파. 엄마 절대 아프지 않아. 그래. 무슨 일이 있어도 한별이 친부가 누군지 밝혀지는 일은 없어야 돼. 무슨 일이 있어도.